네, 정의당의 유은주 의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이런 현안 질의를 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합니다.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신고됐고 구할 수 있었던 아이 정인이를 너무 많은 제도적 허점과 또 우리 모두의 무지와 무관심으로 어린 생명을 또 놓쳤습니다. 세 차례나 신고되고 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왜 정인이를 지키지 못하고 놓쳤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또 졸속으로 중한 처벌만을 내놓는다는 건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청장님도 잘 아시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은 부모입니다. 친부, 계부, 양부모,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다 합해서 75.6%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죠. 그리고 학대 장소도 가정 내 학대가 79.5%를 차지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주로 신고를 접했을 때 경찰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 경찰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향후 대책, 이게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질의가 필요하고요. 청장님, 이번에 정인이에게 아동학대 징후가 보인다고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각각 다른 세계 수사팀의 사건이 분산된 이유가 뭔가요? 예, 피해 전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 사전에 그 학대 전담 경찰관이 좀 면밀히 살펴서 그걸 수사팀에 좀 미리 알려줬으면은. 아, 근데 청장님, 이 APO는 신고 내용상 피해자가 중복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정말 성결 과제입니다. 그건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거, 그거 너무나 잘 알 텐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됐는지. 그리고 어제 청장님 발표에서 반복 신고가 모니터링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동일 아동에 대한 신고의 경우 동일 팀에서 대응하도록 해야 되는 연속성상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왜 그게 안 걸러졌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APO 시스템에서는 신고자 기준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아동을 기준으로, 피해자 기준으로 했어야죠. 피해자 기준으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에서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부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양천서에 APO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인당 모니터링해야 하는 가정폭력 학대 아동 얼마나 되는지 아마 세지 못하실 겁니다. 예. 부서를 만들고 담당관을 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모니터링해야 하는 대상 인원도 많고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있죠. 또 양천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112 학대 신고 되면 1차로 지구대에서 출동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통보되고 조사를 나가게 되면 1차 출동한 경찰관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을 못하거나 별일 아닌 것처럼 대하게 되면 결국은 뭐 아부전에서 경찰은 아무 일 없다며 갔는데 당신들이 뭔데 이제 와서 이러냐 이렇게 거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인천 아동학대 사건도 있지만요. 처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 개개인이 가진 인식에 따라서 초동 조치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찰청이 2019년 일선의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 배포했는데 이 매뉴얼에도 개념과 수사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만 있다고 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일 먼저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학대의 징후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조기에 예방 또는 수사 착수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제기되는 그 어떤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과 함께 현장 경찰관들이 그런 징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과 그런 어떤 근무 능력을 키우는데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아동학대에 관한 사례교육 강화 필요, 또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 판례집을 작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아동학대 사건 사례집 같은 거 이런 거 발간해서 일선 경찰들과 사례를 공유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국수본부장 대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 개선 TF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와 제도 그리고 법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